오늘 영상이 재밌었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. 20대 오래 가셨네요. 내가 부끄럽다. 네, 안녕하세요. AD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잭입니다. 따샤라프트. 우리 미나 씨가 유튜브용 톤이 있는 것 같아요. 평소 말할 때랑 지금 너무 달라요. 촬영할 때랑 목소리 톤이 많이 달라요. 같습니다. 오해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저희가 이 많은 코멘트에 있었던 주스, 음료수 좀 먹어달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집트 음료, 그 다음에 아랍 음료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맛있게 드셔보시죠. 얄라 네쿨 하시죠. 제가 일단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는 이 초콜릿 우유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를 뭐 첫 번째로 먹어보죠. 초코우유. 에디스야, 초코우유 진짜 좋아하죠? 아, 저 진짜 좋아하죠. 거의 매일 마십니다. 벌써 색부터가 리얼 초코네. 자, 우리 한번 다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? 진해. 되게 옅은데? 마셔봐야 할 것 같아. 그치. 맛을. 자, 우리 같이 짠 한번 하고. 하람 아닌가요? 하람? 코리안 하람? 스타일. 아, 이거 20%로 짠이 뭐예요? 짠이 없지 않을까요? 왜냐면은 Cheers. 진짜? Cheers. 아니. 그 수사했다. 맛있다. 원샷. 진짜 맛있다. 진짜 좋아해. 진짜 맛있어. 네, 이건 좀 라이트해가지고 가볍게 되게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. 한국 초코우유, 한국에도 유명한 서울우유라고 브랜드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랑 이거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. 맛있어요. 저는 딱 먹었는데 믹스가 잘 돼 있다. 한국 거보다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괜찮아. 맛있어. 저는 한 4스타. 저도요. 알바. 알바 한다고요? 저는 3스타. 다음 우리 뭐 먹어볼까요? 다음에는 이거 검은 색깔 먹어봐요. 검은 색깔. 생긴 게 진짜 맥주처럼 생겼다. 김이 조금 나왔는데 색깔도 진짜 맥주인데? 이거 사카라 아니야? 냄새 맡아보세요. 냄새는 진짜 맥주야. 아, 진짜 맥주야 냄새가. 한번 뭐지? 급해. 술을 드시고 싶은 것 같네. 지금 급해. 그러면 안 돼. 진짜. 계속 먹어서. 아, 리얼 맥주네. 남자들. 아, 그럼. 마실 수 있는.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자주 네. 마시겠네요, 이거를. 이거는 우리 맥주 마시고 싶을 때 대신 이걸로 마셔도 되겠다. 한 박 사야겠다. 저는 4스타? 저는 2점. 저는 똑같이 3스타. 맛있네. 소소. 우유랑 똑같아요. 다음 거는 이거. 궁금했어요, 저도 이거. 이거는 처음 본데 뭐죠?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. 내 생각에 좀 약간 그림만 봐서는 좀 약간 베지터블? 요구르트 같이 생겼는데 안에는 구아바인가? 아,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. 아, 진짜요? 네. 그럼 냄새 맡아볼까요? 무슨 냄새지? 이거는 저거네. 구아바 아니야, 구아바. 구아바 맞아? 냄새야. 맞아요. 냄새는. 맞아요. 그럼 먹읍시다. 살짝 진하고 되게 달아요.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. 건더기 뭔가 있어. 근데 맛있다.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좋아하겠네. 아, 저 구아바 자체를 지금 처음 먹어봐가지고. 아, 진짜요? 그 이집트에 길거리 체인점 과일 가게 있잖아요. 거기서도 많이 파는 네, 그거 맞아요. 같아요. 맞아. 아, 근데 진짜 배부르다. 그러니까. 계속 뭐 나 오늘 먹고 있어. 한끼도 안 먹었거든. 너무 배부른데. 이거 다 먹을 건가요? 그럼요. 한 번씩 다 먹어보고 평가해야죠. 오사. 다 요거 나 개인적으로
나는 5스타? 이거 난 진짜 좀 자주 사 먹을 것 같아. 저는 3.5점. 왜냐면 맛있는데 달아서 그래서. 저는 구아바 자체를 처음 먹어봤는데 아직까진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한 그래서 한 2점? 지금 우리가 몇 개 먹었죠? 거의 체감상 6개 먹었는데. 자,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네. 요거. 아, 저 그거 먹고 싶었어요. 요거 파는 거는 좀 많이 봤어요. 마트나 이런 데서. 자바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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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쉐이킹을 하라고 하네요. 아, 쉐이킹. 제가 또 흔드는 건 잘하네. 너무 못하는데. 너무 느리고. 제가 네. 이집트 처음 온 날 딱 먹은 거여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. 네, 맞아요. 네. 우선 한 잔 하시죠. 아, 또 한국 스타일로 받겠습니다. 아니, 뭐야. 딥하네. 잘 부르겠는데? 네. 한번 네, 냄새 드셔보시죠. 나도 맛있어. 냄새 한번 맡아보죠. 맞아. 살짝 요플레 냄새 나는 것 같아. 맛있다. 요거트네. 진짜 마시는 요거트. 한국에 비슷한 건데 그거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. 나는 한국에서 먹었을 때 부족했거든 항상. 뭔가 양이. 근데 이거 크니까 좋네. 5 스타. 나는 이거 5 스타. 맛있다. 저도 좀 추억이 깃든 음료수라서. 저는 5스타 드리겠습니다. 양심 없네요. 다 마시고. 저는 이거를 고르겠습니다. 이거 많이 봤어. 한 번도 안 사 먹긴 했는데. 저한테는 익숙하진 않아요. 이집트 10개월 가셨잖아요. 네네. 이 이름 뭐예요? 아, 이 루이지? 저네요? 모크탈리퍼? 샤트라, 샤트라. 샤크라. 자, 그럼 한번. 대본 소리가 들리네요. 민아씨 먼저. 한번 얄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? 냄새만. 이거는 제 음료수 없는 커피인데. 아,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많이 먹었어. I'm cool. 근데 사실 이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음료수를 그렇게 안 먹었어. 나는 맨날 콜라 뭐 마셨거든? 근데 얘는 그냥 물. 맞아. 올리브. 물 잘 맞아. 잘 안 맞아요. 냄새 맡아보시죠. 파인애플 향 난다, 진짜. 강하게 나요. 먹을까요? 완전 파인애플. 진짜 익숙한 파인애플 그 탄산 음료 맛이 나네요. 약간 과일 맥주? 그런 느낌? 맥주 먹고 싶긴 한데. 이것도 뭔가 알코올 없는 맥주. 아, 맞아요? 네. 아, 어쩐지. 귀신이시네요. 과일 맥주. 아, 근데 맛있어, 진짜. 맛있어. 저는 과일 맥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난 그냥 오리지널 알콜 아세톤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좋아해서 2점? 저는 맛있으니까 4점? 저도 4점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맛있어. 골라보시죠. 다음은 이건 뭐지? 아, 이거 펩시예요. 펩시요? 잘못 봤네. 시력이 안 좋아서. 이거요? 네. 이거는 이집트 게 아닌가요? 잉글랜드가 있네. 아, 이집트 게 아니고 근데 너무 유명해. 맞아요. 제 친구도 이거 집에 있고 자주 먹는다고 하더라. 근데 예전에 먹었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한번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가 배가 고파서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 맡아볼까요? 냄새가 똑같지.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더 이게 라이트. 근데 좀 어지러운데 왜 그러지? 어지러워. 한번 네콜 하시죠. 괜찮으세요? 맥주 아니에요. 아, 오마르가 생각나는데. 찢었어요? 네, 먹었어요.
아 지금 미나 씨도 배부르신 거 아니죠? 아 이제 다음 거 기다리고 있어서. 어 이거는 근데 방금 전에 저희가 바이러스 이거보다는 맛이 좀 별로예요. 방금 전 먹었던 음료가 더 훨씬 난 거. 저는 계속 음료수 먹어서 그런지 이제 비교가 잘 안 돼. 비슷해. 다 비슷해 맛이. 나는 또 내 학생 파이러스 내가 좋아할 거든. 잘해가지고 비웠어. 그래서 나는 파이러스 훨씬 나은 거 같아. 그럼 광고주님 보고 연락 주세요. 아, 잘 마셔.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. 정말 좋아하는 음료수입니다. 냉가 광고주님도 연락 주세요. 저 두 개 먹었거든요. 저도 저도 한 열 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냉가 연락 주세요. 제가 파이러즈 몇 점 줬죠? 2점 줬지? 아, 취소하고 싶네요.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? 0.5점. 그 정도로네요. 예, 예, 예. 아니, 나는 파이러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. 이것도 맛있어요. 그래서 4점. 똑같이. 저는 이게 전거보다 좀 별로라서 2점. 2점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저희 마지막 음료수가 남았는데 요거 남았어요. 퓨어? 뭔가 되게 자연 순수한 그런 음료인 것 같아요. 네, 원래 설탕 안 들어가는 음료수래. 아, 무설탕이구나. 아, 설탕이 없어요 여기에? 아긴네, 노 슈걸. 그럼 엄청 많이 사 먹고 싶다. 그러면 망고 앤 피치라고 써 있어요. 아, 믹스구나. 와. 저는 5점. 벌써 먹고 맞아. 안 먹어봤나?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요거 우리 하나로 한번 나눠 먹어보죠. ASMR이요? 아 맞아, ASMR로 하면 잘 자. 잘 자요. 우선 색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 색. 옆에서 따르는데 향기도 좋았어. 아까 제가 퍼퓸. 당근을 그냥 한 뿌리를 다 먹은 것 같아요. 건강한 맛. 진짜 너무 좋다. 진짜 헬시해지는 맛인데 망고만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. 진짜 망고를 뭐라 들어갔죠? 망고랑 피치? 망고랑 피치. 피치 맛은 전혀 없는데? 저 진짜 전혀 한도 안 느껴지고. 근데 어떻게 여기 설탕이 없는지 너무 신기하다. 되게 맛있고 단데. 맞아. 여기 보면은 피치, 망고, 그다음 잔디가 있어요. 섞여 있나요? 그림에 잔디. 잔디가 들어있어요. 파이스타. 몬스타? 왜냐면 제가 과일을 안 좋아해요. 근데 한국에 있는 내 지인들은 다 알 거야. 내가 과일을 안 좋아하는데. 몬스타. 저는 무조건 캄스타. 네, 완전 너무 좋아요. 가밀라 할로. 저는 이거는 쓰리스타. 망고만이었으면 거의 한 100 스타다. 모르겠어요. 섞어서 믹스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살짝 별로였어. 자, 우리 이렇게 그 음료수들 다 네. 먹어봤는데 네. 어떤 거 같아요? 전체적으로 좀 아랍 음료수가 한국 음료수에 비해서? 저는 여기저기 나라 음료수 많이 먹어봤는데 다 맛있었어요. 근데 이집트 거 중에서 저거 파인애플 그게 진짜 맛있었고. 이거? 아니 이거 파이브즈? 이거? 네네. 이게 진짜 제일 맛있었고 가는 동안에 한 박스 사가지고. 미나 씨는 어떠셨어요? 저는 과일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먹어요. 그래서 이거. 이게 새로운 발견이에요. 오늘 안 찍었으면 몰랐을 거예요. 이 음료수를. 그래서 너무 맛있다겠다. 저는 요거. 요게 잘 나왔습니다. 진짜 맥주. 무알콜 맥주. 그냥 제가 남자기도 하고 이집트 음료수들은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맛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술이 드시고 싶은 거 아니죠? 저랑 술 드시고 싶은 분 계신데. 이렇게 저희가 이집트 아랍 음료수를 먹고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. 코멘트들 중에서 드링크 리뷰해달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또 많은 코멘트 중에서 이제 이집트 혹은 아랍 스낵, 뭐 빵이라든지 과자 먹어달라는 코멘트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다음 영상은 또 이렇게
YM 패밀리. 우리 민아 씨도 거의 패밀리죠. 이집트 스낵 리뷰 콘텐츠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과자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빨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빨리 먹을 것 같아요. 안녕! 안녕! 안녕!